칭찬도 조심해서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칭찬을 할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칭찬을 한다라고 들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내한테 돌아옵니다. 칭찬할 것도 너무 이렇게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서면 안 되고, 그걸 홍언 같이 하되, 칭찬까지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칭찬을 해야 될 상대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친구한테는 호응을 하는 거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한테는. 친구는 동급이니까 칭찬이라는 게 아닌데,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겁니다. 이 근방에 넘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거는 친구라 하면서 지가 위로 올라, 슬쩍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난중에 금이 갑니다. 친구하고 금 가는 이유가 바로 요런 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지가 우울한 것처럼 앞을 달리가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멀어지는 거는 내 옆에 없다고 멀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 있어도 문을 닫아간다, 이 말이죠. 친구라 하면 친구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동급으로 가느냐. 동급이면 동급답게 서로를 위에 가면서 가는 것이 되지만, 내가 위로 해갖고 너를 칭찬할 때는 내가 네 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칭찬할 거를 찾아갖고 위가 된다면 좋은데, 이게 아닐 때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이렇게 해서 내 사생활을 너한테 말해주기도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내 위에 대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명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부 다 대장이에요. 근데 어떨 때이 사람이 차이가 나느냐? 실력을 갖추었을 때. 이때는 딱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는 내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나를 제압을 딱 시킵니다. 꼼짝도 못 해. 그리고 나를 못 떠나. 지금은 친구로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실력을 딱 갖췄고 나면 절대 네 친구가 아니에요. 네 윗사람이지. 무조건 친구가 될수 없는 거로. 그렇게 되면 네 기분은 낼지 몰라도, 네? 내가 약하면서 친구처럼 지나는 거는 기분은 낼지 몰라도 너는 절대 기운을 이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너는 못 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절대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칭찬을 과다하게 하면 몸에 나쁜 설탕을 계속 과다하게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과다해버리면 몸을 친다, 이 말이죠. 칭찬을 하는 것도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너무 많이 조여버리면 이거는 이 밸런스가 이게 무너지고, 이것이 이제 그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과다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과다하게 먹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내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 말을 할 때도 너무 질량이 작은 데다가 너무 질량 큰 말을 계속 이어주면 이 사람 돌아보고, 적당하게 이어주고 이걸 싹 흔들어서 정리를 해주고 이래 가면서 살살 이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끌어올려서 조금 이렇게 넘칠만 하면 밑에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를 탁 치면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혼낼 때도 그냥 혼내지 마라.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항상 이렇게 조금 꺼내서 업을 시켜놓고 내가 혼낼 거를 몇 가지를 혼내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3대7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을 칭찬하고, 자꾸 좋게 해주고, 그 다음 세 가지를 치는 거죠. 그러면 이 내가 나쁜 습관들이 바르게 잡힙니다. 근데 칭찬을 다섯 개만 하고, 다섯 개를 쳐버리면 꼬꾸라집니다. 이러면 상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말 것이며, 그렇게 해서 조금 기운을 올려놓고 상대의 약점도 조금 두드려 줘라.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칭찬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저 사람을 나무랄 때는 그냥 나무래지 말고 그 사람이 조금 기운이 어떤가, 또 안 좋으면 칭찬을 하면 조금 끌어올려서 나쁜 거를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를 대해야지 내 기분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좋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이 안 되고 시간 낭비한 만큼 내 뒤통수를 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크게 했을 때는 내한테 칭찬을 해도 칭찬이 내가 그렇게 흥분되도록 받아들임에 기뻐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일이 칭찬보다 더 큰 걸 했기 때문에 그 칭찬이 그냥 들릴 뿐이지 그걸 내가 도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내가 작은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하니까 도취되는 거거든. 큰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그래서 칭찬에 도취되는 일이 자체가 없다. 칭찬 갖고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칭찬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은 시대가 힘들수록 칭찬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엔돌핀이 생기고 창의력이 나옵니다. 누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잘못 눌러버리면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칭찬은 할수록 좋다. 근데 문제는 칭찬할 게 없는 거죠. 앞으로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용기를 줌으로써의 이 사람의 기운이 달라진다. 내가 준 이 기운은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이 기운은 천기 중에 천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만일에 그 사람을 뭐로 했다라고 하면 뭐로 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뭐로 했느냐 이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영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사랑하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지금 이런 행동을 뭔가를 어떻게 그 변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너한테 뭔가를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영약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것은 신이 내한테 축복을 주는 거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신이에요. 일신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내한테 도움을 줄 때 그분이 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신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내하고는 갇혀온 신입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 길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은 내가 힘을 줘야 된다 요거죠. 이것이 너가 지금 그 사람한테 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것은 신이 내한테 축복을 주는 거다 이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신이에요. 일신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내한테 도움을 줄 때 그분이 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신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내하고는 갇혀온 신입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 길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동안극 공부 때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무라는 것보다는 그걸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해라.
이런 거죠. 그것이 내 앞에 준 내 숙제입니다. 이해됩니까?